소화도 동요가 되겠죠. 그래서 김밥은 김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동은, 자, 우동이라는 수화는 여러분 예전에 일본이라는 수화 배우셨죠? 일본 수영이 일본과 일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동을 할 때는 일본이라는 수화에다가, 자, 여러분 국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드시죠.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수화를 해주시면 이게 국수라는 수화가 되는데요. 이어서 한번 해보면 우동은 우동이 되겠지요. 네. 자, 우리 김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방금 배운 수화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밥과 우동을 좋아합니다. 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김밥과 우동을 좋아한다라는 수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밥. 자, 여러분들 김밥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자, 어머니께서 김밥 발에 김밥을 싸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마는 모양 혹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 김밥과, 김밥과, 김밥과. 자, 그 다음에 우동이라는 수화는 일본이라는 수화와, 자, 면, 국수라는 수화가 되겠네요. 일본, 국수 함께 하시면 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밥과 우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원 학생이 저는 김밥과 우동을 좋아합니다라는 수화 한번 혼자서 해보실까요? 저는 김밥과 우동을 좋아합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굉장히 처음 배운 수영이라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정원 학생 잘 따라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배울 수화는 네, 좋아해요.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자, 네. 네라는 수화는 긍정을 나타낸 고개의 끄덕거림과, 자, 이 머리의 형상을 이응으로 하고 지문자 예, 여, 이를 써서 예,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는 예,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서 저희 모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아해요. 네.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식당으로 갑시다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것과 뭐뭐 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식당은 한국과 식당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국은 익히 배우셨죠? 자, 한국. 자, 식당은 먹다라는 수화와 집이라는 수화를 이어서 해주시면 식당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많이 배우셨죠? 갑시다. 자,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식당으로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러면, 자, 그러면 한식당, 한국 식당, 그쵸? 한국이라는 수화와 밥 먹는 집, 식당이라는 수화가 합쳐져서 한식당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갑시다. 자, 우리 정원 학생이 한식당으로 가자라는 표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새롭게 나온 수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야, 지문자 미음, 이, 응, 아를 차례로 합니다. 미야, 점심. 오른 주먹에 이지를 펴서 세우고 일지를 구부려 옆면을 이마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펴서 입으로 두 번 올립니다. 점심 우유 두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오지를 머리 양쪽에 대고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대고 두 번 구부렸다 폅니다. 우유 함께 두 주먹에 일지를 펴서 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댑니다. 함께 한식 오른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린 다음 오른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펴서 입으로 두 번 올립니다. 한식 쉽다 오른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입니다. 쉽다 한식당 한국 먹다 집수화를 차례로 합니다. 한식당 캠페인 내용 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수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우리 한국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단어의 뜻에 맞는 얼굴의 표정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는 우리 농인들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정원 학생 오늘 지금까지 같이 해줬는데 특별히 어려운 수화는 없었어요? 한식당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단어가 여러 가지 수형이 연결되기가 좀 어려웠죠.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